안녕하십니까.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. 우리 국민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라임 옵티머스트 이 사태 해결과 관련해서 특별 검사를 도입해야 된다고 응답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인터넷 신문 데일리언이요.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10월 셋째 주 조사를 했는데요. 라임 옵티머스 관련 의혹 관련 해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65%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65%가 찬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. 반대한다는 20.3%에 그쳤습니다. 잘 모름은 12.7%고요. 이 세부적으로 보면요, 특검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가 49.8%로 거의 절반이 매우 찬성한다.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흔치가 않습니다. 응답할 때요, 매우 찬성, 찬성하는 편이다, 반대하는 편이다, 매우 반대, 이렇게 네 가지로 선택지를 주면요, 대개 중간으로 많이 몰립니다. 뭐뭐 하는 편이다 하는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결과에서 발견되어지는 일정한 경향성입니다.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특검 도입에 매우 찬성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50% 정도에 이르렀다.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요. 찬성하는 편이다는 15.7, 반대하는 편이다는 10.7, 매우 반대한다는 9.5에 불과했습니다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좀 이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까? 이게 보면요, 이게요,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특검 도입이 다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한 사람들은 76.4%, 또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 보수라고 답한 응답층에서는 75%가 이 특검 도입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. 반면에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한 사람들은 52.8%, 중도 진보라고 한 사람들은 53.7%가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, 이렇게 얘기를 응답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보수 쪽이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강한 찬성 의견을 피력했지만 진보 쪽 또한 과반 이상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의견을 냈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렇게 좀 이례적인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특검 도입의 찬성 여론 과반을 넘은 응답이 찬성 의견을 낸 것은 뭐겠는가? 이거는요, 한편으로 지금 윤석열 사단, 그 다음에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.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보수 진보 양쪽으로부터 다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추미애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,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진보 쪽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이 수사를 말아먹고 있다, 그 야권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잘라먹고 있어서 이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, 이런 차원에서 그 특검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. 이게 어찌 보면 동상이몽이지만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그 이유는 다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같이 맥을 같이 한다.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. 근데 모든 연령층에서도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걸로 나왔고요. 60% 이상이요. 모든 연령층에서 60% 이상. 그러니까 이념 성향과 연령 할 것 없이 특검 도입이 압도적이다. 근데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30대. 30대는 40대와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 연령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30대에서 67.8%로 특검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습니다. 남녀를 보니까요, 남성의 64.2%, 여성의 65.8%가 특검 도입에 찬성. 그러니까 남녀 이것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. 지역별로 보더라도요, 강원 제주가 81.5% 특검 도입 찬성,
대구 경북이 70.3%, 부울경이 68.8%, 경기 인천이 65.1%, 그 다음에 호남, 전남, 광주, 전북 여기도 62.9%, 그 다음 대전, 충청, 세종, 이 충청권이 61.8%, 서울 58.4%.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, 지역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영호남은 극명한 어떤 편차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여론, 정치 여론조사의 결과인데, 이거는 보니까 호남에서 또 특검 찬성 여론이 62.9%로 충청과 서울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. 이것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정치권에서 보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요. 추미애가 엊그저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다음에 더욱더 더 강하게 이 추미애가 저렇게 마구 막 장난치고 자기 뭐 예를 들면 강기정 5천만 원 그 수수 의혹을 아주 집요하게 수사해오던 그 수사를 콕 집어서 수사 라인에서 배제를 시켜버리고 딴 부서로 발령을 내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느냐. 그래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. 이게 공수처 설치. 그러니까 공수처 공수처장 추천위원 우리가 야당 목 두 명 추천할 테니까 그거랑 이거를 대바터를 하자. 특검과 공수처를 동시 실시하자. 이런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도 있었는데,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만들고 통과시키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리니까,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요. 국회가, 이거 합의를, 여야가 합의를 하면요.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지금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. 진행하면 되고요. 또 여야가 합의해서 또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고 특검이 발족해서 진행되면요. 검찰 수사 진행됐던 거 그거 그대로 받아서 바톤 터치해가지고 바톤 터치하고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. 그런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 거죠. 그러니까 검찰 수사냐 특검 수사냐 이게 꼭 양자택일이 아니냐. 검찰 수사대로 진행돼 나가다가 특검이 발족하면 고스란히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. 모든 수사 자료와 그리고 거기서 핵심 수사 인력은 또 특검으로 파견시켜주면 되는 거고요. 아 그런 거죠. 그런데 정말이지 이거를 남부지검장 박순철이 누구예요? 윤석열 장모를 의정부 지검장 시절에 기소를 했던 그런 친추미의 인사고요. 그 다음에 강기정 5천만 원을 밝혀내려고 애를 쓴 그 최검사라는 사람을 형사 6부에서 4부로 전부 발령을 낸 것 또한 박순철 남부지검장입니다. 이런 사람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수사지휘하는 것이 훨씬 더 공명정대할 것이다.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긴 말이 필요가 없겠죠. 그런데 오늘 그 데일리한 같은 조사에서요. 같은 조사에서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뭐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도 던졌습니다. 그래서 전체 응답자의 52.1% 과반 이상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.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 단순 금융사기 사건이다. 이렇게 금융사기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그 절반인 26.2%에 불과했습니다. 21.6%는요,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, 그러니까 권력형 게이트다. 라임 옵티머스 이 사태의 본질은 권력형 게이트다가 단순 금융사기 사건이다 보다도 두 배 이상, 두 배 가까이 더 높은 그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. 그러니까 이 권력형 게이트라면요, 더더군다나 특검의 필요성이 특검의 필요성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없는 것이겠죠. 그런데 이 데일리한 이거 정례 조사입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마다 꼭 반드시 하는 게 문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아닙니까? 근데 오늘 데일리한 그 같이 발표된 그 조사에 보면 문재인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.8%, 부정 평가는 50.5%. 그런데 이게 긍정 부정 똑같이 전주 대비 0.1%포인트씩 낮아졌어요.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
여권 지지층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서 지지층이 결집됐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난주와 동일한 것 아닌가. 문재인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와 동일한 것 아닌가. 오히려 빠져야 되는데, 그럼 긍정평가는 빠지고 부정평가는 올라가야 되는데, 이게 지난주하고 비슷한 거 보면은 문재인 쪽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결집하고 있다.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,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지지층이 이렇게 결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단순 금융사기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2배 가량 되고요. 그 다음에 특검을 도입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, 65%에 이르고요. 그 중에서 50%가, 무려 50%가 매우 찬성한다. 매우 찬성한다.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저도 사실 처음 봅니다. 이 매우 뭐 찬성한다. 이런 거에 50%가 몰린 여론조사 결과는 처음 보는데, 이 뭐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제 이 계속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겠지만요. 오늘 나온 이 여론조사는 지금 민심의 향방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절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결과치이지 않겠는가.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, 추미애로 하여금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켜서 그거를 현 정권에 대한 칼날은 무디게 만들고, 또 윤석열 사단과 야당에 대한 칼날은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서 이 수사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심산이겠죠.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서는 이 정권 불신, 그 다음에 수사 불신, 이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, 그렇게 해서까지 그 수사를 했는데, 아주 지극히 편파적인 수사를 했는데, 윤석열 사단과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리는 별로 밝혀내지 못하고, 오히려 그것보다 더 여권 관련 비위 의혹이 현실화된다면, 문재인 정부는 아주 빠져나오기 힘든 정치적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